자, 하자 가다이지 아이 김종구. 아 그리고 진짜 아니 그리고 저 안무들을 왜 이렇게 생략을 해요? 왜 이렇게 지쳐서 내려와? 했는데. 아 왜 이렇게 지쳐서 내려와? 아 지금 아 나 지금 아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었어. 나랑 인사 안 해요? 아니 아줌마지. 아줌마 같아. 아니 이제 아니 근데 다른 거보다 이 점프하는데 아까 저 우리 동생들은 제자리 딱딱 섰는데 왜 이렇게 좀 위치가 다 다르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원래 우리 때는 90년대에는 튀어서 예. 앞으로 서는 게 어 맞아요 그지 아 맞아요 튀어서 앞으로 섰어요 그러면 다 앞으로 다 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슬슬 어떤 사람은 뒤로 튀고 슬슬 어떤 사람은 앞으로 튀고 아 지금 아 그리고 저 지킬이는 왜 저기 있는 거예요 누가야 지킬이가 지킬이가 왜 저기 있는 거예요 어디야 수가 왜 이래 아 그리고 엑스틴도 여기 있는데 엑스틴 여기 있어요. 저는 얼굴 알려주지 얼마 안 됐어야지. 신인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. 이름들은 진짜 다 화려하네. 아, 근데 희준이 아직도 귀엽네. 네? 아 그래요? 어. 높이가 높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. 그래도 통들이 좀 되게 작아졌죠. 바지, 뭐가요? 바지 통이. 옛날에 앞정 박았는데 우리. 맞아. 고무줄 통이. 이게 어때요? 옛날 허리 40 정도 입었었거든요. 그 예전에는 그 바지를 이제 안 팔아가지고 급하게 어제 새벽에 막 이게 붙이고 해가지고 코디가 비슷하게 이렇게 공지처럼 좀 만들어놨어요. 이제 너무 열심히 만들어놔가지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고 느낌을 몰라서 그래요. 아 그리고 고글이 진짜 고글이었는데 붙였어요. 붙였어요. 약간 이게 뭐 이게? 고글 좀 가져야 되는데. 아니 에스라임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거 고글 안 사줬겠냐고. 이런 거 고글 있었는데. 아니 원래는 저 지원이도 이 의상이면 안 되지. 이거예요. 나는 진짜야? 야, 너무 새 거 아니야 옷이 이것도 사실 진짜로 직장인들 와이셔츠. 아 그러네. 저 속에 런닝이 다 보여. 아 괜찮아요. 그 제작을 해야 돼. 아 괜찮아. 오늘 런닝맨이기 때문에 어, 런닝 입고 했. 괜찮아. 아,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멘트도 90년대로 나와. 이게 약간, 야 이게 약간. 90년대였으면 진짜 저기 야 진짜 90년대 이거 빵빵 들고 우리 세훈이카 이태민이 소리도 야, 잘 봐요 네.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프로그램 나올 때는 각자 의상들 이런 거 잘 갖다 놔야 돼요 진짜 진짜 나중에 하면 진짜 챙겨놓고 이 몸매 쭉 유지해야 돼 우리 진짜 아 죄송한데 팀마다 다 여자가 있는데 우린 여자가 없어요? 거기 있잖아요 아주머니 계시죠 아주머니요 예 아주머니신데 무슨 국수니 국수니 죽어봐. 죽어봐. 아 우리 저 세 팀으로 뭐 하는 거예요? 네 오늘은 런닝 아이돌 팀, 원조 아이돌 팀, 어. 그다음에 신현 아이돌 팀 이렇게 세 팀인데. 얘는 뭐야? 아, 뭐 그쪽에 들어가세요.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서 저희가 대결 구도를 잡았습니다. 오늘은 네. 삼각 미스터리 레이스입니다. 삼각형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팀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. 각 관문에서 이긴 팀에게는 누적 승점으로 힌트가 나중에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. 그래서 최종 장소에서 힌트를 받아서 삼각 미스터리를 푸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. 아 삼각김밥. 우리한테 맞춰준 거예요. 우리도 하나 해야 되고 야 나도 우리도 하나. 저 삼각김밥이야. 확실한 90년대야. 야 먹지도 않아 그런 거. 야 그거 받았다.